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치유가 밖에 없는데 내가 모르겠다고 날마다 의식하고 날마다 죄밖에 없고 날마다 회개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하면서 너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부족하지만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는 인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떤 리더자로서 자격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솔직히 저는 10일 금식이 제일 많이 해봤어요. 3일 일주일도 해봤지만은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민중만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세 번 하고, 그리고 뭐 12개 교회를 세우고 다 나눠주고, 뭐 상상이 안 돼. 너무 내가 그래서 목사님 회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몇 번 하셨잖아요. 회장하시면. 솔직히 고백했고요. 저는 특별히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별로 몰라요, 그냥. 솔직히 고백이. 제가 목회를 개세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끝나고, 내 자식 가만히 생각했어. 내가 솔직히, 어느 목사님, 나보다 대단한 목사님이, 목사님 회장하세요. 수천 명 조직 있는 분이에요. 그 애써리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함부로 그래서. 다음 전화 왔어요. 아, 못 오겠대요. 자기 교회에서 장소를 내주겠대요. 그런 분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설 자격은 없어요. 진짜로. 언제 내려놓을 수 있어? 정말입니다. 진실로. 제가 지난해 쑥쑥 떨어져서, 아, 그래. 내가 그만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만해야지. 내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 백정에서 뭐, 저 갖고 오신 분, 내가 그래서, 지난 한 60, 70명 오셨는데, 이번에 한 100명 오실 것이, 너 전형한테 미안했죠, 이게. 보시니까, 뭐, 이렇게. 물론, 목회자가 매주 오는 거 어렵죠. 다 바쁘죠. 난 그분 다 알아요. 내가 리더십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더 끝나고, 많이 이렇게 남자분들 다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난 매주 올 수 있어요. 다 얘기하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본문에 나갔는데, 한 15, 20년 전에 우리 교회 굉장히 컸거든요. 진짜 훌륭한 궁합에서 나보다 10년 젊어요. 50대 초요, 그때는. 목사님, 우리에게 당연히 하세요. 분명 사귀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정말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000명 모인 교회에서 오락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목사 하겠다고 못 오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고 분목사 못 오고 그때 마음은 진짜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한국교회 살리고 내가 부모만 된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물론 날마다 변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가 무슨 본질 회복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진실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그러고 싶고 물론 그것이 이 자체도 의식일 수 있어요. 이 말 자체도. 바쁜 시간에 제가 내 자신이 굉장히 갈등이 나고 힘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소스데 12제자단 소스데 사도라겠네. 그래서 소스데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신 유부자들과 그 다음 엔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크게 사도 성도 신자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입니까? 하고 제가 기도할 때 내 감동이 성막문이 떠올랐어요. 성막문. 이 성물에 달하는. 제가 이 성막문 강의, 뭐, 이것마저 무궁무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감동이 왔냐. 이 사도는 이 지성소급이다. 자, 성도는 성소급이다. 심지어 2급이다. 물론 성막문이 무궁무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편의상 누가 사도급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방향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자인데 성막에 보면 번제단 피제사지요. 여기 앞에 들어가 피제사 드리고 번제단 자체는 사실은 완전 태워지기 때문에 헌신 희생 십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피제사 되고 죽어버린 것이고 물뜸은 회개인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죠. 성 왼쪽 금초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오른쪽 떡상 향단. 자 여기서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불세를 꼭 받아야 된다. 저는 항상 그래서 계속 방언 지어 뭐 불주고 그래요. 대부분 죄송하지만 성도들 이급을 나던 거예요. 초보 신자급 성도는 거룩해지고 뭘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성령은 거룩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2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급은 뭘까? 사도급은 2급이라는 거예요. 사도에 표현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모든 창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급이라는 것은 참는 거 사랑이죠. 사랑.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자, 하나님도 말을 잡고 능력이 있다. 바울이 그랬고, 성령에 나타나 능력으로 목회했다. 한국교회가 왜 변질됐을까? 능력이 없어요. 성령 역사 없어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교회 초보 1세대들 정말 빈소를 개척하고 울고 금식을 차려가지고 불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수만 명 모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세는 누구를 세우느냐? 미국이와 같은 이력서 100점 쭉쭉쭉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의 1점 정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스톱! 본질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본질이 잘못이 거기서 빗나갔더라고요. 하... 어디서 빗나갔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성소 신앙이 들어가야 지성소가 뭔지도 모르고 성막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빗나갔더라. 이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본질 회복이 뭘까? 성막론을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론의 무의가 설명은 그도 같은 알잖아. 나보다 성막론도 강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사도급, 성도급, 신자급인데 목사 장로도 죄송하지만 신자급인 사람 있고 스데반, 빌립사 같은 사람은 사도급이 있더라 이거요. 동의하시면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빗나갔잖아요. 본질이 빗나갔잖아요.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말씀과, 저는 본질 회복이 말씀과 성령 역사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 말씀이 뭘까? 이게 말씀이 열두 떡상. 성령 역사가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 잘 주시나.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이 안은 바로 햇빛 탑이 들어올 수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낮에도 창문이 없는 캄캄하잖아요. 이 성령의 불빛에 대해서 성경을 조명해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혼의 신앙하고 혼 지식으로 머리로 해석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서 세속화 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저는 성경을 축자 영감 무엇을 완전히 오류가 없다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보수의 신앙가 믿습니다. 여기 무슨 이유 있냐고요. 신학교에서 뭔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지 여기서 WCWE가 나와서 빛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 무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영이 올 생명인데 요한복음 20장 때 영이 올 생명이다.
자, 솔직히 목회자가 본문 놓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레마 설교할 수 있어야죠.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이 몸만 어떻게 할까? 적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적어도 저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기도원에 신령한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인정하는 분이요. 목사님 저는요, 이거 그림이 그리기 전에 적었어. 이렇게 적을 줄 알았대요. 나는 그분 인정을 했어요. 네. 맞았다는 거죠. 야, 사도 성도신자. 아니, 최고 뜨겁고 열심히 사도. 그렇게만 논리가 분명하고 성격도 명확해야죠. 사도가 뭐냐고요? 뭐 신사도가 아닌 게 사도급 열두 제자 바울이 아니고 소스디네도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급의 목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지성소 신앙을 가야죠. 예. 지성소 신앙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 자가 깨어져야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는 완전히 희생 헌신해서 물이 불받고 저는 생각할 때 여기도 대단히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휘장이 찢어진 기도, 향단의 기도, 희생 헌신의 기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넣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미매에 기도하고 죄 없이 하나님 아들도 그리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기도가 약해. 너무 약해요. 저는 목요일날 죄송해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 좀 가려요. 3시간도 기도하면 쌍둥이가 그랬거든. 왜 그러냐고. 5시간만 기도해봐라. 차도 해봐라. 금식해봐라. 언제 들었냐. 물론 저도 아니지만 아이고 왜 저렇게냐. 저는 두 명으로 개척을 해서 방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 영계가 모이고 꿈이 모이고 환상이 모이고 음성이 모이고 음성 여기들 음성 들리거든요. 음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아니 종이 주인 음성 못 듣고 먹통인데 신학 지식 갖고 그 몇 개 배워갖고 그것 갖고 소경이 소경이 다 구덩이 빠지고 교회가 죽었잖아요. 뭘로 행복해요? 뭘로? 주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행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향단의 기도를 들을 정도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 죽어지기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 예수 입장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 새롭게 삼기 여기에 기독교에서 생수가 났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은혜고자한테 담대히 가져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법계 안에 세 가지 의미를 뭐, 또 무궁무의 설명이 나와요. 성모성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들 가운데 있을까 정말로 사랑과 능력이 있을까 목회가 정말 사랑이냐고요. 흉내내니까 사랑은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열매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목사 지도니까 나도 목사 지대요. 이것도 외식을 날마다 회개에 맡겨 있어요. 날마다 회개도 여기서 해야 돼요. 피부를 회개요. 의교를 올라가고 너희가 내 말이에요. 성주 내 말 너희가 내 말 성주 너희가 내 말 내 말이 말씀이 아니야. 무엇을 원하는 도와라. 나무시와 시절이 여기에 가면 은사라 열의 은사 이건 중생 여기에 열매더라고 열매. 자 은사 중에 저는 매일 성령사 시비를 해요. 배워보시고 태어난 병이 나 성령이 불들어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잘하고 놓으세요. 그러셨다. 목회자가 대단히 은사단다고 부흥시켰다. 저는 부흥시켜보라고 얼마나 시비되고 부흥시켜라고 별 능력적인 대화가 받으라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공격에서 상당히 뜬금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성공주의로 가더라고요. 진짜 무적이라고. 은사주의. 그래서 저다고. 이격이 변화. 적어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신임하고 울고 깨져서 부서져야 변화되야죠. 가로 형상이 되야죠. 우는 양에게 울고 우는 양 웃을 수 있어. 우는 양 웃을 수 있어요. 동료심에 우는 양 웃을 수 있어. 여기서 시기 질도가 나와요.
너 그러지 그런 걸 했네. 여기서 아니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결혼하느냐. 여기 지성도 가자. 휘장은 진짜 기도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받을 훈련이란 뭐냐면 애국 광야 가난을 가는데 이건 유괴 사람, 육신의 사람, 신명한 사람 세 단계인데 이걸 홍해와다 무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길과 진리와 생명 요한복음 사람들이 내가 길이 오실 생명인데 이 단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 외국에서 나온 길이 예수 자신 그 길이요. 근데 여기서 진리 단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생명 단계는 기본이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근데 진리를 통과해야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도착하고 있어요. 아이고, 은혜로 해요. 은혜로. 은혜는 걸렸으면 선물이에요. 좀 봐줘요. 봐줘요. 주의적인 구성을 봐줘. 확실히 원칙이 진리를 통과해요. 반드시 말씀이 끊기고 생명이고 자르고 수술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변화해야 돼. 뭘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안 깨져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 진리를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진리는 원칙이거든요. 원칙에서 통과하면 이것이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죽어야지 여기서 제가 죽어야지 아니 못 박혀 죽어나니 그런 이야기들 다 외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미라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흉내내서 안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참아요. 쭉 참아. 참는 거 올라와. 눌러. 용수도 눌러. 올라와. 눌러. 쭉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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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안 올라가야지. 내 속에서. 죽었으면 올라오니까. 저는 아니다. 나도 갔네. 아버지, 이 정도밖에 날마다 깨워주고 있었어. 저는, 어디서 지금 하나님 주원들이 안 되냐, 이 훈련 못 받습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 겸손했고, 왕으로 됐을 때 숨었어요. 효자했어요. 왕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가니까 만만히 가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걸 못 잃어버리고 다윗 아니면 나라가 망인데 뭐라고 만만 천천 죽겠더라. 그래 저것이 왕자리 담내겠네. 자기 왕국 이 하나님 왕국에서 이 못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놔. 못 내려놔요. 나도 못 내려놔요. 왜요? 광야를 안 가졌거든요. 사울왕은 훈련 없이 바로 떠버렸어. 솔로몬도 훈련을 떠버렸어. 솔로몬 사울왕 다 타락했어요. 연단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놈 영의 사람들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된 사람들, 신학교 교육의 머리로, 지판으로. 제가 우리 대전신학교 그 MT 한번 가고 그랬어요. 그 교수들, 그 미국의 최고 그 교수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문의 대상이 한국은 무슨 한국입니까? 연구에서 뭐를 읽는 겁니까? 바울이 계시하겠습니다. 계시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나도 억지로 다녔어요. 목사 한 수 받아 어쩔 수 없이. 왜 이런 거 배워야 되냐고요. 저는 꿈이 신학교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꿀 거예요. 성경을 돌아봐야죠. 말씀도 살아야죠. 말씀하시면 역사해야죠. 왜 경계에 지내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그 교수들께서 박사겠다고 한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뭐 어디 그다음 넣습니까? 아니 목줄을 아니 밥통을 건드러?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들하고 너의 종의 모든 종들하고 잘라지고 전부 세속화됐지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난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나 그래요. 아, 그래, 교다? 저는 통합제 정지 먹었어요. 떠오시 반대다와. 그래서, 부산 반대 집에 오르게 해갖고, 아니, 예수만 믿고 불교 구원한다고 하니까 나를 못 잡아. 1년 정지? 당연히 원서를 두고 박탈. 저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통합직에 나오려다가 알고, 난 이 안에서 호랭이, 난 반대 잡아보려고 해요. 바꾸면 되잖아, 총대, 1500명인데. 난 이번에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동기들 7분이 오셨어요, 지금. 내가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당당히 내놓을 자격도 없어요. 성격은 내성적인 사람이 원래. 그 동기들한테 봅시다고.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악직이잖아요. 장신대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좀 말이 빛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야곱이, 네, 다시 말, 다윗이 아둘람 무리에서 400명 가지고 그 고생을 사울왕은 죽이려고, 사울왕은 유괴사람, 사울왕은 안 깨졌어요. 혼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혼이 안 깨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지 않았기에 훈련한데 방해 원래 안 거치고 바로 됐기 때문에 사울왕, 내 안에만 거의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의장, 총회장 대단하죠? 죄송하지만, 실성문을 듣고니까 총회장들 많이 지옥이 있더라고요. 난 실성문을 거쳐고 믿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안 깨져서. 언제 깨져? 권한적. 아주 난 그래, 고생 좀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했을까? 하우랑을 통해서 훈련시켜고 다윗이 깨지고, 영예사람 된 사람도 나중에 또 타락으로 되고,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하면서 뭐 영의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고단의 이 진리의 말씀 원칙대로 십자가 통과하고 그래서 진리가 내게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가 뭔가 진리 통과하면 여기 신령한 자유와 주의 영이가 자유함이니라.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이 단계의 사람은 여기에 지금 이 신령한다 이게 지금 신령한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 아니, 회사는 돈 번 거고, 또 학자는 공부한 건데, 목사는 영계를, 아니, 영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도 깨닫도 못하고, 영계 목사는 뭐라고 목사하다가 다 지옥 가겠냐고요. 다 지옥 가 어떻게, 영계는 몰라. 기도를 했어, 음성을 들었어, 말씀을 깨달아. 지식으로. 지식은 교만하게만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문제는 사람이고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병도 고쳐야 돼요. 저는 땅을 2,400번 사놓고 구독이 경매 살려주세요. 금식으로 철회하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신이 죽게 돼요. 희한하게 중풍이 났었어요. 암병이 나고 200명 상 줄 서라고 나가니까 한 달에 100명 정도가 되고요. 서울 헌금이 100% 폭등하고 96년도에 그 해에 부도 안 나고 건축까지 했어요. 제 사랑이 아니에요. 괜찮으셔. 노예 누가 못 도와줘요. 경매들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살려줄 거야. 왜 저야 금식인가 살려줄 거야. 병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때 살려줄구나. 얼마나 감사해. 중풍이 나가니까 그분이 그 당시 올해 96, 옛날에 그때 5,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다, 전세금 다 내놓고. 사자리자, 그분이 목사 됐어요. 목사 됐어요. 중풍이, 못 죽을 사람이. 근데 그때 음성이, 너는 나의 제자, 박영웅이와 안수로 병이나 애냐냐, 나도 우리 두 달하고 애냐냐고 그러지. 사도행전 9장 35절에 베드로 안수반 애냐. 중풍 8년. 일단 또 8년. 하나님이 예수 모셔갖고 너는 애냐라고 그래. 나는 그때 나 같은 자 이름을 예수님 그랬더니 내 제자라고 다 감사해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게요. 신령한 자 사랑. 사랑의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제 자선 책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키라고 해요.
일십 몇 년 전에 아프리카 1억 선교회인데 그 당시 50억 그 다음에 그 화폐 몇고 7억으로 줬다니까 4천 명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줘.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생수를 못 내겠느냐. 두 번 그래요. 난 정말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요 100만 개 주세요. 한 개에 1,000명씩입니다. 10억 돈 500 주세요. 내가 공상과 비전은 나는 날마다 철학하다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공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알아요? 중요한 메시지 주시더라고. 예수 노래 안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 99세에 주신 말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물어봤어요. 완전히 뭡니까? 네 사랑과 진실이다. 날 성경의 고백이 사랑과 공인데 우리 인간은 공인 사랑 진실인데 사랑 대신에 이것만 뭐냐면 장애인 거리를 부려버려요. 그 거리 장애를 다 빼앗으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 저를 점수를 매겨요. 그 점수 공개하고 세 번 마지막 점수를 다 매기시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진짜 우리 목회자가 거리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장애인도 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장애인이다 거리는 두 개 다 잃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가 나는데 우리는 다부터 그래요. 우리 의사하고 눈뛰고 할머니 이름도 몰라 그냥 관심도 없어. 부목사 가요. 그게 나예요. 나도 똑같아.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회개 날마다 죽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날마다 회개를 해요. 왜? 내가 주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그래요. 솔직히 나는 가짜야. 나는 가짜야. 나 진짜 좀 놀고 싶어. 프랑스 생애를 14번이고 나 울었어요. 나 흉내를 내보려고. 내가 얼마나 가짜가. 거지가 와서 거지 깨고 잠자야지. 프랑스 좀 해보고 싶어. 십몇 년 전에. 교도소에 날마다 그 거지가 오면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잠만 좀 자보려고 프랑스 흉내 내보려고. 근데 내가 잠이 안 와야 되고 그냥 잠 붙여서 안 들어오게. 그녀는 가짜예요. 잠이 안 와야 되고 거의 밖에 있는 거 같고 진짜 되고 싶어서 이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요 저는 언제 내려올 수 있고요. 아니구나. 내가 어디 가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한국에 축구하고 있는데 진짜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의 복이 뭐냐고. 본질의 복이 말씀과 성경사인데 최후의 지성소 지성소에는 이임제는 불기둥 이임제가 있냐고요. 임제가 성령 임제 음성 듣고 계제하고 사랑하고 병고증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데 마지막 축복 지성소 내려진데 저는 팔복에서 크게 알았어요. 아 삼박자 축복을 가서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삼박자 들은 건 아니에요. 자 영원장생 같이 보험사 간 거네. 어이고 청소가 이 땅에 보험사에 잘 되게 해서 형통 축복을 가다 보니까 보험사에 잘 되고 마음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잘 되었으면 해. 영혼 잘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해. 그 보험사 잘 되기 위해서 영혼 잘 돼. 그러면 결국 보험사 잘 되고 형통 못 받기 위해서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예배도 많이 들고 금식도 기도도 많이 해. 이 땅에 복을 위해서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이 땅에 복을 사람이 수단이 됐으니 이게 변이 아니고 비드라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 잘 됐으면 주면서 울 수 있고 영혼을 쓸 수 있고 이따가 해야지. 근데 제가 팔복은 난 책을 본 건 아니요. 제가 내가 깨달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 영접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회개 애통이에요. 애통 와의 기도만 온유가 돼. 온유 부드러워지고 나면 의지로 목마름이야. 그 설명을 시간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한 마음이에요.
금일까지 되면 복이 옵니다. 나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 내게는 죽이라서. 금일 통과하면 청결 받아요. 청결. 좀 하나 봅니다. 여섯 단계가요, 맞습니까? 7단계. 화평계. 화평 내고 화평 다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야 돼요. 중간에 화평원이지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화평교에서 십자가 지셨잖아. 하나님 우리 관계. 8단계. 의의 주로 목마른 사단이 아니고, 우리 핍박을 받는 자목이다. 핍박받는 자목이다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여지 핍박받았느냐. 핍박받았느냐. 그렇구나. 나는 조용히 모습 훌륭한 분이 만일 팔복으로 만일 코미디를 맞았다면 우리 한국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팔복으로 가야지요. 산상을 수고한 일으키니 하신 말씀, 팔복받으신 그 말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팔복에서 목마르고 사단계가 아니고 8단계에서 핍박에서 예수를 죽게 다루는 사람,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 팔복인가? 형통! 그 형통 복 받아서 배불렀는데 십자가 저요. 예수 오신다 싫어요. 바나나다 싫어요. 복 받았는데 듣기도 싫어. 그런 소리 마.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 본질 회복이 어디냐? 하나님 한국 저한테 그래요. 한국계가 극장이다. 극장이다. 십자가 피가 없다. 본인이 이렇게 있어야 성령이 일리는데 피도 없고 말씀도 성령도 없이 지식으로 정치로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주사파설이 되고 함께 망하게 됐고 이 나라를 많이 공산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길이 없어요. 나는 그냥 호소할게요. 저는 아무 의미 많을 거예요. 죄송해. 내 목회도 모든 것이야. 난 다른 걸 제가 와서 있으면 좋겠어. 그 대신 내가 가만히 뒤에서 앉아있어 볼게요. 과연 여기서 누가 대장난 것이 아니에요. 난 일부러 호소하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요. 공산화 됩니다. 김승기 장로님이요. 그러더라고. 김문수 시사 이런 분이 목사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분이 끝났다. 우리 그걸 알아. 끝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선거 딱 저걸고 나 그날 뭐 한 거대로 뭐하면 다음날요 제가 한숨 잠 한두시 볼게요. 근데 12시 지났어요. 내가 누구 말을 해. 너가 맞췄지 다 같이 오르자 기도가 나는 거야. 밤새 기도하다 내 불이 타버릴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난번에 누구고 데려가부터 저 한번 데려가 없어. 어? 아니 3년 전에 여자 비싸고 싶다면서 이제 데려가서 내가 좀 데려가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 오시면 돼요. 하나님 오시면 돼요. 우리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시고 기도해서 이 나라 살리고 인민족 살리는 복된 일을 드시길 사랑받는 일입니다. 팔복으로 핍박하겠다고요. 전부 순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아, 예.